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학습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벌써 우리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학원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뭐 첨삭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강으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되잖아요. 이제 기본 강의 했었고 우리 핵심 정리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제 기존에 배웠던 기본 강의에 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향으로 우리 핵심 정리로 해가지고 이제 과정을 진행을 했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과정은 저희가 이제 일단 뭐 제가 이제 문제를 시험 유형에 맞게 문제를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접적으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를 일정 부분 좀 맞춰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정은 뭐 모의고사 과정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은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학습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기출 문제만 뭐 달달달달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나오는 기출 문제는 다시 나오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 핵심 정리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기존에 나왔던 기술이 다른 시스템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뭐 기출 문제에 나왔지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요약해가지고 쓸 수 있으시게끔 또는 이제 서술할 수 있으실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쓰셔라고 이렇게 몇 번 강조를 좀 드렸었어요. 강조를 좀 드렸고 저희 일단은 과정은 한 5회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좀 보실 거고요. 좀 보실 거고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100분이었는데 90분으로 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예전에 이제 100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90분인데도 문제는 예전하고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쓰실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핵심 정리할 때 제가 중간쯤에 아, 지금쯤부터 이제 조금 쓰시는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서술하시는 연습을 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있고 말로 표현,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쓰시려고 하면 안 써져요. 진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또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또 이렇게 또 시험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높아심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요, 뭐, 1차 시험도 다 치러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면제자도 있으실 거지만, 일단은 서술형으로 문제를 쓰셔야 되겠죠.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 답을 이제 쓰셔야 되시는데, 보통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양식은 조금 달라요. 양식은 좀 다른데 일단 저희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것도 이제 거의 시험에 이제 유사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올 거예요. 일단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쭉 문제가 보통 작게는 6문제, 많게는 8문제 정도. 뭐 점수 몇 점으로 따지면 한 문제에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크게 막 25점, 30점짜리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몇 점을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큰 점수가 20점, 15점, 그다음에 10점, 그다음에 이제 뭐 약술 문제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제로 5점짜리, 뭐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의 배점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문제 주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주는 게 이제 답안지를 줄 거예요. 답안지. 답안지는 요게 지금 보시면 학원에서 이제 팔고 있는 답안지예요. 이게 뭐 100매에 4,000원인가? 뭐 그런가 봐요. 4,000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앞뒷면으로 되어 있는데 줄수하고 칸수하고 그 다음에 넓이하고 크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밑에 뭐 광고 이런 거 학원의 명칭 이런 건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표지가 이렇게 있어요. 표지가 있고 뭐 답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모칸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하고 여러분 이름 그 다음에 시험에 감독하시는 분이 이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사인하는 난들이 이제 앞쪽에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0장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10장이 주어져요. 10장이 주어지게 되고 10장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뒷면이 없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뒷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어요. 뒷면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요 위쪽에도 뭐 요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만 쫙 있어요. 앞 표지만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답안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답안지 작성은, 답안지 작성은, 이렇게 작성하라, 저렇게 작성하라, 라고 하는 뭐 기준이라든지 뭐 규범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뭐 다른 뭐 자격사 시험도 그렇고 저희 역시도 그렇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위쪽에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 쭉쭉쭉쭉 해왔던 대로 이제 이렇게 답안지들을 주로 작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해 주시면 답안지도 조금 깔끔하고 그다음에 감독관들도 또는 이제 감독관이 아니죠. 이제 채점자들도 이 시험 답안지를 보고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쉽게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답안지에 대한 요령을 조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줄들이 쭉 그어져 있죠. 이렇게요. 쭉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가령 문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뭐 1번에 ABS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 안티 뭐 락 다행히 뒤쪽에 영어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좀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뭐 배점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뭐 10점에서 뭐 20점 또는 이제 뭐 5점에서 20점 뭐 예를 들어서 뭐 20점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답안지를 뭐 기업체라든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내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 문제를 여기에 그대로 또 써요. 1. ABS 또 영어 쭉쭉쭉쭉 적고 설명하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답안지를 이렇게 막 적어요. 자,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시고요. 시간도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 1 뭐 또는 뭐 문 1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아래쪽에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문제를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우리 뭐 기본 강의가 아니고 이제 우리 대물 이론에서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나 핵심 정리할 때도 이제 한번 뭐 몇 번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목차를 잡으면 조금 편해요. 목차를 잡아서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거의 형식이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뭐 불법행위 관련돼 가지고 뭐 불법행위에 대해서 뭐 자동차 보험에서 쓰고 있는 법률인 불법행위에서 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면 법률적인 내용하고 유사하게 저희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가지고 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뭐다,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고의가 뭐다, 과실이 뭐다, 인과관계가 뭐다, 그다음에 뭐 손해가 뭐다, 뭐 손해는 뭐 통상 손해, 뭐 일반 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ABS의 정의, 뭐 장단점 또는 이제 뭐 특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정의, 두 번째 뭐 장단점, 뭐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좀 좋아졌으니까, 전자제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특징, 뭐 관련된 거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이렇게 뭐 구성 요소, 뭐 1번에 힐스피드 센서는 뭐 바퀴의 톤일에 붙어 있고, 바퀴 쪽에 너클 쪽에 위치해 있으며 톤일과 짝꿍을 이루면서 바퀴의 회전 속도를 검출해서 ABS ECU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종류는 마그네틱과 옵티컬 방식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쓰는 거 이제 로마자로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선배들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순서는 상관없어. 얘를 이제 1번 적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뭐 하이로 해가지고 갈로 1번 적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이런 거에 형식에 구애는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왔을 때도 이렇게 지금 목차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가 처음에 적었던 것처럼 대하여 또는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뭐 정의나 뭐 개요, 이 시스템은 어떻고요, 이래서 뭐가 좋고요, 뭐 이러한 것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뭐 정지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락이 됐을 경우에는 조향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퀴에 뭐 여러 가지 센서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얘는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뭐 정지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조향이 안정적으로 됨으로써 뭐 위험을 뭐 어떻게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뭐 눈길, 빗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좀 더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내용은. 그쵸?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내용을 쭉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 배점이 5점이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1점에서 5점 그 다음에 정도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목차를 잡지 않더라도 그냥 쭉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내용을 쭉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요.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 나는 목차 잡기 싫으니까 무조건 쭉 적으셔도 돼요. 근데 채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겠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죠? 이형님 다음 치마라고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하시게 시험을 우리가 치르면 거의 한 700명 가까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 답안지 이거 10장 매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만큼 채점자한테 우리가 이제 잘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1번